네, 연방 기준 금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오늘 동결 조치됐습니다.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문구가 연준의 성명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성명에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동안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걸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준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견고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경제 전망을 분석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에 S&P 지수도 1.55% 오르는 등 뉴욕 증시 중요 지수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